청량함을 왈칵 부어든 것 같은 이곳. 이 여름 꼭 가봐야 할 수국 명소. 형형색색 꽃들은 물론 초록 에너지 가득한 여기는 화담숲입니다. 로지로 신나게 스트레스도 날리고 쾌적한 공간에서의 힐링은 물론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동굴 레스토랑에서의 프라이빗한 멋진 저녁까지 24시간이 부족한 곤지암 리조트에서의 하루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꽃 따라 물길 따라 화담숲 가는 길 오늘 날씨 정말 최고다. 진짜 너무 기대돼요. 숲이 또 얼마나 예쁠지. 화담숲 힐링 캠퍼스. 여기서 사진 찍으래. 와. 화담숲의 싱그러움과 초록이 진해지는 이 계절의 이 상쾌함을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딱 앞에 산딸나무가 이렇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어보래요. 어떡하지? 난 혼잔데? 이곳에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힐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노레일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여기 있거든요. 가을에 왔던 화담숲, 그 작년 여름에 왔던 화담숲, 그 제가 봄에 왔던 화담숲. 제가 좋아하는 요소요소를 오늘도 만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디 앉을까? 여기. 일단 여기. 화담숲 오셔서 걷다가 조금 또 좀 힘들다 싶으면 또 이렇게 모노레일 타면 되고 또 색다른 풍경, 색다른 시선에서 또 이 정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숲을. 그래서 일단은 한번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 여기가 그렇게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좋다면서요? 가을 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여름 숲도 가을 못지않게 예뻐요. 화담숲 했을 때 사실 가을철 최고의 데이트 코스고 최고의 산책 코스고 반딧불 축제 기간에도 저희 부모님 가족들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화담숲?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 이 화담숲이요. 60% 이상이 그늘로 되어 있어요. 정말 초록 기운 받으면서 싱그러움 느끼면서 나무 그늘 사이로 이렇게 걷는 산책 기분 정말 최고거든요. 모노레일에서 내리자마자 이 향기. 이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데크 따라서 나무 그늘 사이를 가니까 지금 햇살이 막 뜨거운 걸 못 느끼겠어. 오히려 지금 여기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닭살 돋는 거 보여? 이 여름에? 뭐 그 정도로 지금 시원하거든요. 나 지금 계속 닭살 돋아. 와, 이 시원함. 그쵸, 감독님 말 좀 해봐요. 지금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지금 저희 감독님 사하라 캡으로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그 무장이 무색할 만큼 그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데서 막 라라라 막 이런 거 혼자 또 보시는 분들이 제 매저러나 이러시겠다. 진짜 엄청 깊은 숲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 이곳에서 힐링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또 왜 이렇게 들떠있냐면 화담숲의 그 한옥 주막에 해물 파전이 진짜 완전 맛있거든요. 여기 올 때마다 그거 안 먹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그 해물 파전 먹을 생각에 또 마음이 저기 가 있긴 해요. 하나, 둘, 셋.
위에 떨어져도 된 거야. 그치? 여기 행운, 행운까지만 한 번만 더 해보자. 행운을 빌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이것도 저 위에 떨어졌으니까 된 거야. 화담숲. 지금 6월부터 이 곤지암 화담숲에 수국 축제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색깔 너무 예쁘다. 한번 앉아볼까? 되게 좋다.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네? 드디어 자작나무 숲이 자작나무 숲은 언제 와도 좋아. 오! 오! 오늘 참 예쁘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이제 저기 한옥주막 가서 파전 먹을 거야. 한옥주막. 물가에 애들 있네. 여기서 해물파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해물파전입니다. 영롱하죠? 진짜 맛있거든요. 겉바 속촉. 파전에 이 막걸리가 빠질 순 없겠죠. 우리 마루님들이 막걸리 한 잔으로 한 시간을 버티는 것도 용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술은 못해도 오늘 이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은 꼭 해야겠습니다. 막걸리에 또 제가 사랑하는 식혜까지. 이거면 끝 아닌가요? 와, 일단 자, 막걸리 술술 들어간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짠! 아! 훌! 훌! 맛있겠죠? 루지 처음 타는데. 나 좀 떨리는데. 그 막 설레인다? 우와. 나왔다. 엄청 떨리는데? 근데 루지 길이 완전 꽃길이다. 이 루지가 제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대요. 한번 제가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봐, 애기들도 막 신나해. 안녕하세요. 네. 교육 열심히 받아야지.
자, 그럼 간단하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트랙 내 멈춰있거나 핸드폰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코너 구간 많으니까 진입하시기 전에 속도 미리 줄여주세요. 네. 아래 보신 파킹 고스톱 있습니다. 파킹은 사용하지 않고 보랑 스탑만 이용해서 내려갈 건데 일단 핸들 잡고 아래 빨간색 스탑 방향으로 아주 세게 당겨보게 코너가 깜짝이야. 이상해서 탈타고 뒤로 매달린 다음에 버텨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게 브레이크예요. 아~ 브레이크에서 빠르다 싶으면 이렇게 당겨서 속도 줄이시면 되고요. 방향전환 자전거 핸들처럼 양옆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아, 네네. 오, 완전 1cm 정도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시면 어. 천천히 내려오는데 네. 내려왔지. 아, 이렇게. 아. 자, 완전히 브레이크 잡아볼까요? 가요. 잠깐만. 갑니다. 안녕, 엄마. 손을 놓을 수 없어. 안녕. 오. 어, 여기 코너에서는 속도를 줄이라고 했어. 루즈 처음에 올라갈 땐 약간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저도 모르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내려왔거든요. 한 번 더 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오! 저기 애기들 타고 와! 좋은데? 와! 저게 루지다. 마스크 벗어도 되지 이제. 오.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그만큼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힐링되는 기분의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촬영팀 지금 다 여기 함께 있거든요. 맨날 산에서 고생만 하잖아요. 아시죠? 자연에 빠지다 촬영 감독은 극한 직업이라고 우리 마루님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 감독님 보양도 하고 함께 좀 분위기 있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예술입니다.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이 꾸덕꾸덕한 크림. 맛있어. 되게 웃기지 않아? 스테이크를 그렇게 먹어놓고서 또 라면이 생각이 난다? 맛있겠다. 이거 봐. 저 루지 불빛을 보면서 먹는 라면. 근데 너무 맛있다.
우동이랑 쌀국수는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방. 나 저 빵도 먹고 싶은데? 비건 푸드 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 올리브 너무 좋아하는데. 올리브 믹스.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시고 너무너무 좋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지 어떻게 보고만 있는데 배가 부를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 첫 접시는 뷔페의 국룰, 이 한 접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과식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깔끔하게 한 접시 비우고 또 다시 한번 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맛인데? 자, 쌀국수 담아보자. 숙주를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다 먹을 만큼 담고. 그치, 양파가 빠질 수 없겠지. 제가 고수 러버거든요. 고수는 좀 많이 욕심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래도 되나? 이만큼. 저랑 우동도 같이 주세요. 우동도 시켰다. 막걸리를 이용한 발효종으로 만든데 정말 촉촉하고 정말 고소하고 오 진짜 맛있어. 나는 면은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데 리조트 와서 먹방을 찍고 있을 줄이야.